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AI 종합지인 AI 넷에 제가 올린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미 육군이 중동에서 여러분 뭐 참여해서 많은 그 월남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중동전에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로봇이 총을 쏘게 합니다. 로봇이 이제 AI 기반 소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제 살인 로봇 뭐 쏘는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일단 미군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런 AI 강화된 기계입니다. 총을 쏘는 기계를 지금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미 육군은 중동에서 AI 기반 소총으로 살인 로봇 개를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군은 이제 쉬쉬하는 거죠. 이게 뭐,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좋은 게 아니니까. 일단은 밀리터리닷컴에서 보도를 했는데, 사우디 지부에서 이제 이거를 알렸어요. 사우디 왕국의 합동군사연구시설인 레드 샌즈 통합실험센터 에서 드론 방지 능력을 실험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 외로운 늑대 로봇 개를 한 마리, 요겁니다, 바로. 이 늑대 개는 로봇이기 때문에 막 돌아다니면서 소총을 쏠수 있도록. 총을 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고스트 로보틱스라는 이 제조업체가 새로 소유한 이 AI 강화 기계는 일단은 뭐 이제 무기이죠. 무기인데, 육군 스폭스 로봇 개에 대해 구체적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를 다 거부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말썽이 될수 있으니까. 하지만 로봇 개가 AI 강화 소총을 사용한다라는 것만 그저 알려져도 많은 사람이 걱정을 합니다. 밀리터리닷컴에 따르면 국방부는 폭발물 처리, 이런 게 좋죠, 로봇이. 폭발물 처리는 잘못하면 사람 인명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경계 보안에서 감시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이제 로봇 개를 더 많이 투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시간 대학이 이미 이런 로봇에 종종 카메라와 센서가 장착되어 IRL 송곳니 같이 인간보다 더잘볼수 있고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고, AI가 총의 사양에 대해서 정확히 그죠? 어떻게 쓰는지를 알고 있고, 유사한 로봇개를 사용해서 하늘에서 드론을 쏘는 다른 군사 테스트하고 같이 이렇게 제어하는데, 총을 제어하고 군사력을 이제 강화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래서 피폐해진 중동의 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은 거의 1년 동안 가자 지구 침공할 때 고스트 로보틱스의 로봇개를 사용했습니다. 1년간. 이미 가자 지구, 이스라엘 군이 사용하고 있어요. 가자 지구에서 로봇개를 투입했어요. 전쟁터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은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난 4월 필라델피아 방송사 YEE라는 이 펜실베니아주에 위치한 이 고스트가 이스라엘 군과 계약 때문에 사람들이 반전 시위하고 피켓 시위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팔고 있는 이 고스트, 여러 가지 총기, 로봇 개, 총을 쏘는 로봇 개, 이런 거 판매했다고 저 시위, 미국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도 육군과 마찬가지로 고스트 로보틱스와 계약을 맺고 AI로 무장한 로봇 똥개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 초더 워존이 보도한 것처럼 고스트 로보틱스와 협력해서 로봇에 부착한 맞춤형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죠. 아무튼 이 회사 대변인, 고스트 로보틱스 회사 대변인은 미국 국방부가 우리 로봇 플랫폼을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논평할 수 없다, 논평하지 말라라고 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로봇
육군에 총을 든 로봇계가 언제 전장터에 배치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사막 모래를 가르는 사막에서 사람들이 오래 물을 못 마시기 때문에 오래 전쟁을 못 하는데 거기도 로봇계를 지금 이제 파견하고 있어요. 중동이 사막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서 M16 뭐 패턴 소총을 장착한 로봇 견, 고스 로보틱스 비전 60 그죠? 이 사족 보행입니다. 네 발로 걸어다니는 이런 것도 지금 개발했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 마리의 새로운 로봇 견을 배치하여 작년에 문 사우디 왕국은 합동 군사 연구 시설인 레전드 통합 실험 센터에서 지금 드론하고 같이 소총을 든 로봇개, 총을 쓸수 있는 로봇개를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 알려진 거고요. 총을 든 로봇견의 승부적인 제조업체인 고스트 로보틱스에서 제조한 이 AI 강화 기계는 드론 방지 무기고 일부 드론하고 협동하여서 같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육군 대변인은 로봇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거부했어요. 거부했지만은 이렇게 흘러나오는 정보들이 꽤 있다. 소총에 장착된 이 로봇개는 드론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 이 센터가 주도하는, 다양한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발하고 있다. 그죠? 그리고 국방부는 이제, 우선은 이 무기고 개발하려면은 미국 정부에서 예산을 따야 되는데, 예산 딸때 주로 뭐라고 하느냐면, 인명. 군인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로봇견을 파견하자. 로봇견을 대신 배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 경계 경비, 감시하고 정보 수집하는 용도로 로봇견을 많이 파견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이미 AI 로봇, 무기를 사용하는, 로봇 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다시 정리를 한번 하자면, 미 육군이 중동에서 AI를 기반한 소총, 로봇이 소총을, 총을 그죠? 쏠수 있는 로봇개예요. 로봇개를 지금, 배치하고 있고, 미국 방부는 실시하고 있는데, 회사가 있어요. 이제 이 회사가,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미국 회사가 아주 이제 다양한 이스라엘군에게 직접 이 로봇을 파는 거예요, 로봇개를.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는 이제 AI가 로봇이 전쟁터에 나가고 있다. 여기까지 전쟁터에 나가는, 그죠? 살인을 할수 있는 로봇개, 중동에서 AI 기반 소총을 쏘는 로봇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